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기관수요 예측 1경이라는 놀라운 단위가 나왔습니다. 과연 정말 역대급 흥행다운 지금 모습인데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우리 지수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또 섹터 내에서는 어떻게 투자 전략 가져가야 될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저는 그런 단위가 네. 주식시장에서도 나올 수 있다라는 좀 그런 새로운 감회가 들었는데 어떤 점이 기관 투자자들의 마음을 그렇게 사로잡은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기관 투자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라고 네. 표현하는 것은 조금 그 부담스럽습니다. 네. 이거는 기관 투자자들이 좋아서 살 수도 있겠습니다만 무조건 사야 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위성이죠. 비자발적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자발적인 것과 비자발적인 게 섞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LG 화학에서 이제 물적 분할하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점유율이 1등이고요. 그리고 기술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LG 화학을 보유하고 있었다가 이제 그 이쪽 2차 전지 부분에 있어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포함을 안 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지금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에 기관들이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이제 한 거죠.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의 미래가 긍정적이라기보다는 물론 그게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지만 무조건 편입을 시켜야 되는 부담감 때문에 최대의 금액을 써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 국내 대표적인 업체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관련적인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향후 이쪽 섹터가 가장 시장의 중심이 될 섹터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이 회사가 너무너무 좋아서 어떤 회사보다 뛰어나서 네. 샀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조심스럽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에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부분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네. 잘못 저는 이제 냉정하게 말씀드리고 네. 오판하실 수 있는 게 네. 기관 투자자들이 샀으니 나도 그렇죠. 이걸 적극적으로 사야 되겠다. 근데 저는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보다는 조금 다른 걸 생각하시는 것도 좋을 수도 있다 말씀드릴 수가 네. 있겠습니다. 네, 말씀처럼 뭐 펀드도 담아야 되고 네. 이거 안 담으면 수급에 소외를 당할 것 같아서 수익 소외를 당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수급이 이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지금 네. 거의 증시 수급의 블랙홀이다 뭐 네. 이런 별명까지 얻었었잖아요. 그런 게 원인이 됐을까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그 많은 이 지수와 추종된 그러한 자금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시총의 큰 역할로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이제 혹자들이 바라보는 대로 뭐 3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상승이 된다라면 거의 하이닉스급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라면 이게 이제 지수 관련된 펀드들도 무조건 편입을 시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소위 트래킹 에러가 발생해서 선물과 파생과 연관되는 매매를 못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지수와 관련된 펀드, ETF와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인덱스와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2차 전지 ETF와 관련된 것들. 뭐 이런 펀드들이 무조건 끼워 넣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있다라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럽죠. 따라서 일단 리밸런싱이 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지금 뭐 소위 말해서 저희 표현은 이제 룸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용 자산이 한 1조다. 네. 그러면 여기에다가 다시 1000억을 쏟아붓는 게 아니라 1000억을 사야 된다라고 한다라면 1000억을 팔고 이거 끼워넣어야 되니까 인위적인 물량 교체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죠. 따라서 지금 현재 주식시장이 요동거리고 있는 게 이게 다른 걸 팔고 엔솔을 끼워넣는다라는 어떤 공식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펀드를 운영하시는 측에 있어서 어떤 걸 팔고 이걸 끼워넣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주식을 매도하고 있는 것들이 현재 지금 서서히 나오고 있다라는 점이 증시에 있어서는 부담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로 그게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이나 대형주 위주로 많이 드러내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꼭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아니더라도 인덱스 펀드 같은 경우는 인위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덜어내야 되죠. 그러니까 비율만큼. 예를 들어 어느 정도 들어온다라면 나머지를 비율만큼 다 덜어내야 되니까 뭐 상관없는 바이오 주식도 털어내야 네. 되고 뭐 자동차도 털어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최근에 이제 LG화학이 정말 저점을 찍고 다시 좀 반등을 하고 네. 있는 움직임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좀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네.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 이후에 물량이 많지 않다 보니 네. 오히려 그냥 대안책으로 LG화학을 사는 거다 이런 네. 입장들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가 그
자회사, 이제 물적 분할에서 100%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회사 지분 가치를 따지는 것은 뭐 이론적으로 맞습니다만 지금 현재 LG화학은 화학 분야만 생각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우리가 거듭 제가 이데일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자회사 단에 있는 것들은 잘 평가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삼성물산이라든지 주 SK가 못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제 여기서 개인 투자들이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사니 LG화학도 뭔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자금이 크죠. 그리고 시야가 깁니다. 근데 개인 투자들은 한정된 자금과 한정된 시간을 투자하신다라면 저는 오히려 LG화학을 아직까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러면서 화학 분야가 아닌 2차전지라고 생각하신다라면 오히려 2차전지 외국인들에게 넘겨주시는 것도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LG화학이 그동안 빠지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올라오니까 이러면 땡큐 그리고 넘겨주시는 게 오히려 저는 좋다라고 하고 나중에 그 여러분들이 보시던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부분들을 사시든지 아니면 2차전지 소재를 사시든지 아니면 SK 이노베이션을 사시든지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평가를 다시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LG화학을 여러분들이 무조건 지금 외국인들이 사니 내가 그 배터리를 보고 사서 물려 있는데 외국인들이 산이 올라오겠거니라고 생각하신 분 저는 오산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때 외국인들한테 물려주시고 넘겨주시고 그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을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배터리를 보고서 LG화학이 아직도 있다면 그렇습니다. 지금이 탈출할 수 있는 기회다. 예, 그렇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들어와준다라면 뭐 정말 속된 말로 땡큐 그러고 넘겨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또 LG 에너지 솔루션의 효과가 그 경쟁사인 SK 이노베이션이나 뭐 삼성 SDI의 저가 매수로 지금 또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관점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일경이 들어오다 보니 이게 상당히 좋다라고 저는 부풀려져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결국 지금 현재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지금 SK 이노베이션이 물적 분할 아직 결정 안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 물적 분할 얘기했습니다만 정부 여당에서는 물적 분할 좀 규제를 좀 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피해갈 수 있을 것이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물적 분할 못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선거 때까지 정치 일정이 다 스톱되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SK 이노베이션이 물적 분할 한다. 안 한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물량을 확보하기 쉽다라고 해서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건 올바른 방법이다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하나로만 집중해야 된다. 차라리 LG 에너지 솔루션 위주로 투자하셔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이번 CES에서 다른 분들이 거론은 안 하시던데 벤츠가 1000km 가는 배터리를 자체 개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제품이긴 합니다만 벤츠가 자체 개발했다. 그러면 이제 대형 자동차 회사들이 다 내재한다라고 보면 결국 우리나라 배터리 셀 업체들은 경쟁이 더욱더 격화될 것이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미리 눈여겨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전반적으로 셀 업체에 대한 부담감은 가지고 가야 그렇습니다.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일부 저도 이제 여러 얘기를 듣습니다만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일경이라는 단어를 듣고 내가 몰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리는데요. 저는 그것은 조금 조심스럽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워낙 지금 뭐 여러 가지 자금들이 몰리다 보니까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 왜 이렇게 자금이 몰리는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풀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한번 종목도 체크하고 넘어오겠습니다. 김나은 캐스터입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신규 상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2차전지 장비주들이 어제장 들썩였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공모자금 대부분이 이 배터리 공장과 장비 구입에 사용될 것이라는 관측 덕분이었는데요. 자, 2차전지 관련주들의 이익 급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관련주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보 마그네틱입니다. 회사는 2차전지 소재에 함유된 철을 제거하는 탈철기 제조업체입니다. 리튬 광산과 전구체 양극 셀 업체항으로 탈철기를 공급합니다. 지역별 매출 비중은 중국이 70-80%고요. 국내가 10-20% 수준입니다. 탈철기 생산 능력은 2020년 말 월 80대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월 200대 수준으로 확대를 전망이고요. 대당 판가가 1억 원 미만인데 경쟁 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지난해 영업이 흑자 전환한 데 이어서 올해도 실적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치지 않고 대보 마그네틱은 소재 임가공 사업에도 진출했습니다. 탄산 리튬과 수산화 리튬을 분쇄하고 불순물을 제거해서 순도를 높이는 사업인데요. 자, 이 부분에서도 올 하반기부터는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나인테크입니다. 회사는 2차 전지와 디스플레이 장비 공급을 주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LCD와 OLED 장비를 LG전자 등에 납품했고요. 2018년에는 LG에너지솔루션의 2차 전지 조립 공정 장비 공급을 시작해서 2019년부터 공급을 본격화했습니다. 2차 전지 장비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상황인데요. 그리고 2차 전지 조립 장비 이외에도 전극과 활성화 장비를 개발하고 있으며 향후 제품 라인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올해 LG엔솔의 상장 이후 투자 재개로 2차 전지 수주 증가가 기대되는 상황인데요. 신사업으로는 반도체 공정용 소모성 부품도 함께 개발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장비 또한 전방산업 제품 수요가 확대되면서 다양한 부분에서 수주 증가가 기대되고 있는데요. 나인테크는 어제장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흐름이 시연될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DA테크놀로지입니다. 회사는 2차 전지 조립 공정 장비에 특화된 기업으로 노칭과 스태킹, 폴딩 등이 주력입니다. 지난해 12월 마지막 주에는 91억 원 규모의 수주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2차 전지 조립 공정 가운데 원형 배터리 제조 장비를 공급하는 것으로 수주 금액만 2020년 매출 금액의 15.94% 수준입니다. 최근 몇 년간 대규모 수주 소식이 뜸한 상황에서 나온 계약이라서 관심이 몰렸는데요. 이번 계약을 비롯해서 올해는 전방 산업의 투자가 예상되면서 많은 수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과는 15년간 거래를 해온 기업으로 LG엔솔의 대규모 설비 투자 전망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는데요. 이미 운영 자금에 쓸 재원도 마련을 해놓은 상황인 만큼 기존 고객을 비롯해서 미국이나 유럽 등 해외 시장 진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 배터리 사업을 비롯한 자회사를 통한 2차 전지 사업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DA테크놀로지의 주가 추이까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2차 전지 장비주들을 만나보셨습니다. 네, 장비주가 또 LG 에너지 솔루션의 하나의 수혜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 네. 것 같아요. LG 에너지 솔루션 어차피 공모해봤자 내가 몇 주 못 받을 것 같고 네. 이럴 바에 어차피 투자를 할 테니 내가 장비주를 선택하겠다. 이런 움직임 좀 괜찮은 투자 포인트인가요? 저는 대한 투자는 좋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이제 기본 청약금이 150만 원이고 약 1억을 투자한다 그러다 한 7주 정도 받을 것이다. 증권가는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대안이라기보다는 LG 에너지 솔루션은 역할이 있고 장비주들은 장비주들과 소재주들이 역할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 이제 대규모 이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장비주들, 소재주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볼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셀 업체들은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장비와 그 소재 업종 중심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이 개인 투자들은 훨씬 유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올해 이제 대규모 증설 이후에 올해 하반기부터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증권가들은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셀이냐 아니면 소재냐라고 했을 때 셀이 안 되니 소재를 간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보다는 셀보다는 소재 쪽이 오히려 장기 투자하기에 셀은 제가 앞서 언급드렸던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내재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경쟁이 앞으로 격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러한 경쟁에서 오히려 반사익을 볼 수 있는 것은 장비나 소재단에 있는 기업들이다. 따라서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할 때는 장비나 소재단에 있는 기업들을 오히려 이번에 변동성을 이용해서 저가 매수로 들어가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저희 2차 전지 이야기할 때마다 말씀해 주시는 네. 게 셀 업체보다는 소재 쪽이 훨씬 더 좋다라고 이렇게 항상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렇다면 공모에 참여를 하는 게 나은 건가요? 아니면 공모는 네. 무조건 참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모 이후에 우리가 이제 수량을 몇 주 못 네. 받으시니까 그거를 이제 추가로 산다라는 것은 조금 시간을 두고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공모에 참여해서 한두 주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거는 뭐 우리가 소위 말해서 치킨값이 나오든 뭐 소고기값이 나오든 어쨌든 이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좋은 기업을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사. 근데 우리가 근데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1억, 2억 이렇게 투자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많은 수량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굳이 이 좋은 기회를 날릴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한 이후에 사실 좀 또 주목이 되는 게 정말 SK를 넘을까? 약간 정말 시총 2위가 될 것인가에 대한 또 그런 주목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향후 보고 계세요? 일단 뭐 SK라는 게 이제 구체적으로 SK 하이닉스죠. 이제 40만 원 정도, 그러니까 30만 원의 공모가가 이제 형성이 되고 40만 원까지 증권가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의 시총 90조거든요. 그럼 이제 SK 하이닉스와 비견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과연 이것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관심이 있는데 초기에 너무 이것에 현혹돼서 우리가 소위 요즘은 따상이라는 단어들을 쓰는데 뭐 그러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워낙 큰 덩치가 크기 때문에 많은 자금이 몰리기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근데 초기에는 무조건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사야 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좀 다소 상승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공모주 받으신 분들이 잘 엑시트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너무 섣부르게 따라가기보다는 그래도 나는 LG 에너지 솔루션 사겠다라고 한다면 조금 시간을 두고 그리고 이제 초기에는 외국인 관계자들이 무조건 이거는 가격 불문하고 끼워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끼워 넣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용해서 편승을 하셨던 분들은 매매를 잘 하셔야 되고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조금 시간을 두고 나중에 사셔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상장 이후에 살 사람들이 확정돼 있는 물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많지만 좀 차분하게 대비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고평가 논란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의견을 여쭤보고 싶은 게 그동안 저희 뭐 카뱅도 그랬고 크래프톤도 그렇고 좀 부진을 겪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다시 재현되는 건 아닐까?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LG 에너지 솔루션의 가치가 지금은 너무 기대감이 크죠. 근데 모든 것들을 우린 그렇잖아요. 공부를 예를 들어서 자식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시험 때 너 공부 좀 해라 그러면 저 시험 자신 있습니다라고 그러지 자신 없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우리 회사가 앞으로 별로 성장을 못할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회사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잘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지금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카뱅이나 몇몇 회사들이 실망스러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잘하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100% 믿으실 게 아니라 냉정한 판단. 제가 카뱅 했을 때도 이데일리에서 말씀드렸어요. 카뱅이 플랫폼 회사가 아니라 은행 회사다. 너무 밸류가 높다라는 부분들을 거듭 말씀드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냉정하고 상식적인 판단을 하게 된다라면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뭐 비판적으로 볼 것들이 아니라 조금 냉정한 시각을 찾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수익 예측 결과를 두고 사실 장밋빛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려해 봐야 되고 또 부정적으로 체크해야 될 팩트 요인들까지 함께 짚어 주셨으니까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와이즈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